네, 신세계 이마트가 스타벅스 코리아를 품었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 지분 17.5%를 추가로 인수를 하면서 지금 총 67.5%를 보유하게 됐는데요. 지금 최대 주주로 거듭이 나게 된 상황입니다. 자, 올해 들어서 대형 M&A를 잇따라서 성사를 시킨 신세계 그룹인데 과연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 부분 또 궁금하신 포인트죠.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신세계 행보가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마트가 지금 스타벅스 코리아를 품었는데 이마트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오늘장에서도 강보합권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과연 어떠한 전략으로 접근을 해야 할지 이 부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볼까요? 일단 이마트는 제가 볼 때 스타벅스 코리아 인수와 관련된 확실한 수혜주가 맞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스타벅스 코리아 이제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죠. 그 우리나라에서는 좀 별다방이란 이름으로 좀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데 예. 일단 1999년도에 이마트랑 스타벅스 커피 인터내셔널이 50대 50으로 설립한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20년이 좀 넘었죠. 넘었는데 지금 전국 매장이 1,500개가 넘었고요. 그다음에 지난해 매출 같은 경우는 1조 9천억 거의 2조 정도 되는 엄청난 회사로 좀 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지분 관계가 50대 50이었는데 작년에 좀 계약 기간이 좀 만료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신세계 그룹이 나머지 50%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많았었습니다. 앞서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올해 좀 광폭적인 M&A 행보를 예. 하다 보니까 나머지 50%를 인수하는 데 좀 약간 좀 부담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히도 좀 싱가포르 투자청하고 좀 손을 잡으면서 좀 그 비용에 좀 부담을 좀 나눠 가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 50% 지분이 한 1조 3천억 정도의 가치가 있는데요. 그중에 이제 17.5%를 한 4,700억 정도로 좀 이마트가 좀 인수를 했고요. 나머지 이제 32%는 이제 싱가포르 투자청이 좀 한 8천억 정도를 좀 가져가면서 완벽하게 좀 인수를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신세계 그룹에서 지금 이마트가 좀 최대 주주로 좀 올라선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사실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무리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를 좀 계속해서 좀 성장할 수 있는 어떤 회사로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상장을 하게 된다면 투자금을 좀 회수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좀 충분히 좀 앞을 내다본 행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마트에게는 충분히 호재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근데 뭐 계약 만료 얘기를 지금 해주셨는데 지난해인가 사실 지분 매각을 할 거다 이런 얘기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다시 노선을 바꾼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건 좀 제가 이제 M&A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예, 신세계 그룹에서는 좀 총알이 좀 떨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많았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마트 같은 경우는 최근에 또 이베이 코리아, 그러니까요. 이베이 결에도 인수했고 또 4월에 쓱닷컴을 통해서 여성 의류 플랫폼 W컨셉을 한 2,600억 정도를 계속 인수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의 조 단위로 좀 돈이 계속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지분 매각에 대한 얘기가 있었지만 결국은 선택은 지분을 그냥 나머지 지분을 인수하는 걸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일단은 이마트가 지금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의 어떤 실적이 좀 연결로 100% 잡힌다면 분명히 실적에 대한 부분이 다시 조명을 받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마트 같은 경우 현재 좀 오르고 있습니다만 충분히 더 업사이드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 큰 성장을 이룰 것이다. 미래성을 보고 사실은 들어간 부분이기도 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앞으로 정말 어떠한 이슈들이 따라올지 기대가 되는데 근데 이를 통해서 사실 재무 부담에 대한 이런 우려감은 여전히 남아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뭐 어떻게 좀 우려할 만한 정도는 아닐까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그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를 상장을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그 재무 부담을 조금 덜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단 스타벅스 코리아가 지금 연결 자회사로 100%로 좀 편입이 되게 된다면 예. 오히려 지금 그 실적이 좀 잡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에서도 충분히 주가의 밸류에이션을 다시 재평가받을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베이 코리아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그 네이버와 지분 교환한다든지 더블 컨셉을 통해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실적으로 좀 잡히다 보면 일단 이런 부분은 좀 차후에라도 좀 조금씩 해소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신세계 체질 개선도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신세계 같은 경우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인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좀
수혜를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보는 거는 결국은 이마트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15만 원대에서 좀 충분히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하반기에 좀 실적이 더 구체화된다면 오히려 전고점을 넘어서 한 20만 원 이상을 좀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짧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마트와 신세계, 물론 지금 이 이슈에서는 이마트입니다. 전체를 봤을 때 둘 중에 고른다면 어떤 것에 더 접근하면 좋을까요? 긍정적 의견은요? 그래도 일단은 저는 이마트를 좀 하는 게 일단 신세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지주사 성격이 좀 강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주사의 어떤 디스카운트라는 부분들이 좀 충분히 존재하고 있고 근데 이마트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M&A 행보를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마트 주가가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